머리야. 멋진데? 응. 재밌어? 응. 슈. 주말의 아침은 배달 햄버거. 루카스는 사촌 동생이랑 게임하고 있어요. 와인을 사러 왔어요. 바로 여기야. 와인 득템을 했어요. 갑자기 요새 와인에 꽂혀가지고 눈에 보이는 족족 사고 있는데 바로 다 마실 건 아니니까 그냥 느긋하게 하나씩 하나씩 제 취향에 맞는 와인들을 지금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래도 조만간에 와인 셀러를 하나 사지 않을까 싶네요. 와인을 이렇게 계속 사 모으다 보면 와인 셀러에 넣어놔야지 안 그러면 와인이 상하거든요. 잠시 후 회전입니다. 이렇게 날씨가 막 좋고 하늘이 예쁜 날은 운전할 때 그냥 기분이 막 좋아요. 문을 좀 열어야겠다. 색깔이 되게 멋진데? 그지? 사이즈가 잘 맞는데? 시력 검사 아니야. 아무도 없나? 예쁘지? 응. 이거 어떻게 빼는지 알아? 몰라. 이렇게 빼는 거야. 어. 밥 먹어. 피자는 언제 와? 10분. 와인을 따야겠어. 할게. 응. 눌러 이거. 응. 응. 눌러. 그래. 됐다. 내가 뺄래. 위로 눌러. 버섯이 생겼어요. 한 2, 3일 전에 물 줄 때만 해도 그냥 새끼손톱만한 버섯이 하나 있길래 저러다 없어지겠지 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우산이 돼버렸어요.
루카스랑 같이 요리 교실에 왔어요. 얌전히 있어야 돼? 응. 띵똥 눌라. 이제 기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거든요. 푼즈는 뭐 레몬즙이나 유자즙이나 이런 걸 넣는다고 하거든요. 괜찮죠? 네. 보세요, 괜찮았죠? 마늘가루 들어가 있으니까 수분이 수분이 많고 얘가 좀 우쿠덩해가지고 오징어 다리인데. 뭐야? 맞춰봐. 큰 거. 계속 반짝거리네. 큰 게 제일 예뻐? 어색해. 그 어색해. 이미 한 번 나왔잖아. 아 그래? 너 일본 놀러 왔을 때. 아 그때는 이미. 그때 좀 취했지. 제 친구랑 같이 놀고 싶은데 어디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회사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데리고 한강에 왔어요. 나 테이블도 가져왔어. 다 나만 보니까. 이거 영상에 나왔던 테이블이다. 거기 베란다에서 캠핑할 때. 맞아. 야, 내가 이것도 챙겨왔어. 모기채. 내가 좋아. 아니 색깔도 어떻게 자기 같은 색깔 또 샀어. 민트 색깔로. 모기 다 잡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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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잡혔어? 너네 되게 친구 같다. 이제 이거를 짜파게티 만드는 거야 이걸로? 이걸로 라면 맛있니 얘들아? 아 상태가 이런 거 처음 봤어. 진짜? 너 뭐야? 좀 많이 받아 먹어봤는데? 에이 먹을 것도 안 주고 치사하게 부르기만 하고. 짠. 빨리 노한다. 다 먹고 한다. 짠을 진작 해야지. 그러니까 처음 다 먹었어. 다 먹었는데. 아 근데 너무 좋다. 좋다. 한가하다. 주말은 뭐다. 너무 따닥따닥. 밤에 시원해지면 많이 나와. 오히려 낮보다 낮잖아. 내가 너 어디까지 오냐? 먹었어. 입에 물고 있어 지금. 귀여워. 잘 먹네. 그거 나? 뽑을 거야? 이거 안 하고? 이거 안 할 거야. 잠깐만, 몇 달 만에 본 거야? 이게? 이제 그 다음에도 한 번 봤어. 보긴 봤어. 왜? 왜? 너 그거 파리치료. 알았어. 울기 직전이었어. 나 근데 그 와중에 네 뒤에 숨어. 야! 이모가 벌레 너무 무서워해.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카페 밑에 들어가자마자 빡! 감사합니다. 구하기 힘들다고. 근데 이건
먹을게. 오늘 루카스하고 승마장에 가기로 해서 지금 왔는데 아침부터 막 비가 오고 있어요. 그렇지만 승마장에 실내 마장이 있다고 해서 일단 가고 있습니다. 여기네요. 도착.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지금 계속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는 분이 승마장에 여러 명이서 같이 등록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한다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등록을 하려고요. 가자. 마스크를 챙기고 가방을 메고 전 말 타는데 안장이라고 해요. 안장. 말등이 크기가 달라요, 그쵸? 네, 귀여워. 안녕. 아직 근데 겁이 많아가지고. 아니, 포식하네. 요거, 얘가 배트 거거든요? 떼고 이거. 아마 못 갖고 떨어뜨릴 거예요. 이건 들어가 있어. 다른 말 줘야 돼. 이거요? 어, 저거는 좀 달라요. 옆에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. 끼는 거 좋아하는데 있지? 장갑 끼세요. 끼어 볼게요. 너 좀 잘 어울리네. 볼트 소리 비올 때는 여기 안에 화해서 안 맞을 거야. 루카스 어땠어? 재밌었어. 루카스가 생각보다 되게 조용히 잘 타더라고요. 큰 소리 낼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바람에 말이 좀 놀라서 제가 탄 말이 갑자기 뛰어가려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약간 큰 소리를 내긴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첫 기승을 안전하게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나왔어요. 확실히 이게 운동도 되지만 살아있는 말이랑 같이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운동의 느낌보다는 좀 더 힐링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즐거운 집콕 생활을 위해서 택배가 또 왔어요. 이거는 집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가끔 나갈 때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 찾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핸드폰 메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를 샀거든요. 한참 전부터 인스타로 보다가 얼마 전에 캠핑장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계속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렇다고 주머니에 넣어놓자니 화장실 가면 빠지고 그래서 샀어요. 엄청 심플하죠? 길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. 이거는 쿠킹클래스 가서 선생님이 새 테이블보를 깔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선생님한테 어디서 사셨냐고 물어봐서 똑같은 거를 샀어요. 이렇게 라벤더 자수가 놓여져 있는 면 테이블보예요. 가격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. 제가 얼마 전에 H&M에서 린넨 테이블보를 샀는데 그게 거의 한 10만 원 정도 했거든요. 근데 얘는 3만원대에 주문을 했어요. 너무 예쁜 테이블보를 득템해서 뿌듯합니다. 그리고 짠,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 드라이기를 샀어요. 너무 비싸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는데 드라이기는 매일매일 쓰는 거잖아요. 1년 동안 내가 몇 시간이나 사용할까 생각해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은 미용실도 잘 못 가고 그래서 미용실 가는 비용을 아껴서 드라이기를 샀습니다. 하도 좋다는 말이 많으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
그리고 이거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얘가 사이즈가 작잖아요. 여행 갈 때 가지고 가기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용도를 알 수 없는 그런 게 꽤 많이 들어있네요. 이거는 노즐인 것 같고, 얘는 뭐에 쓰는 걸까?